빵단지 많이 사랑해주시고 빵단지 꽝 돌려주세요. 네, 빵단지 김재현 과장입니다. 금일 장비는 현대 HW60, 네, 그리고 두산 DX55 MT 예, 5K입니다. 두 개 다 이제 작업은 끝난 상태인데 예, 출고선입니다. 마무리만 조금 하면 되고요. 저 두산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제품 설치하고 집게를 LIT 굴절형 집게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잠시 후에 LIT 쪽에서 저희 회사를 방문해서 집게를 설치하고 출고할 예정이고요.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원래 대안에 코끼리 집게죠. 예. 코끼리 집게가 달려있는 거를 저희가 이제 이식을 해서 도장을 하고 출고를 할 예정입니다. 더블 타이어로 변경을 하셨더라고요. 더블 타이어에 2017년식인데 예, 현대가 라인이 조금 늦게 나왔죠. 회전 라인이라던가 찍기 라인. 이 차는 이제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아무것도. 찍기 라인도 없고 회전 라인도 없고. 찍기 라인은 그 전에 찍기를 설치하실 때 대안 쪽에서 찍기 라인은 설치를 해서 예, 들어온 거고 이번에 이제 저희 쪽에서 회전 라인만 따로 뽑아서 지금 작업을 한 거고요. 조금 복잡하죠. 예. 아무래도 라인이 있는 것과 없는 게 외부에서 라인을 뽑다 보니까 뒤쪽이 상당히 복잡한데 뭐 크게 불편한 점이 없으면 이렇게 사용해도 다만 전기식입니다. 레버에 이제 남는 포트를 이용해 전기식으로 라인을 설치한 거고 집게를 저희가 달려있으면 이제 이식을 해드려요. 이식에 대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고요. 저희가 이제 무료로 이제 이식을 해드리는데 다만 집게에 달려있는 이 실린더 브라켓, 예, 요 놈이죠. 요거는 브랜드마다 다 틀리고요. 또 브랜드에서도 요즘 뭐 구형이냐 신형이냐 따라 조금 틀린데, 이거는 구형 제품인데 지금 이 브라켓은 신형이에요. 신형인데 핀이 조금 남죠. 예. 폭이 틀려졌다는 얘기인데, 실린더 내경폭만 맞으면 뭐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이 실린더 브라켓은 저희가 이제 기존에 달려있던 거, 기존에 암대에 달려있던 거를 떼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떼면 잘 맞지도 않고, 예. 그래서 실린더 브라켓은 꼭 그 집게에 맞는 브랜드 거를 하나 구매를 해 오셔야지 저희가 이제 깔끔하게 이식을 해드릴 수 있고요. 뭐 나머지 액세서리, 안전 장치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기존에 있는 거를 떼서 사용하는데. 뭐 크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예, 그거는 그냥 사용을 합니다. 예, 이렇게. 그리고 암대의 색깔은 추후에 이제 장비를 교체하실 생각을 하시고 신형 색깔, 예. 신형 색깔은 이쪽 이제 원붐도 이 색이죠. 지금 약간 청록색 빛의 예, 이 색깔로. 이렇게 해도 이제 이식했을 때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게 저희가 이제 밑쪽 액세서리도 다 이렇게 미리 붙여놔요. 이렇게 진영의 기준으로 붙여놓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신형으로 교체하시면 저 액세서리만 그대로 이제 위치를 옮기고 어차피 뭐 라인은 다 뽑아서 나오실 거기 때문에 그대로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컨트롤에서 이제 이 뿌레카에서 빼는 거죠. 라인을 뿌레카에서 빼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기존에 이제 회전 라인을 옵션으로 달고 나오는 것보다 유량이 풍부해서 속도 면에서는 예, 유리합니다. 속도는 조금 더 빨라지죠. 아무래도 이제 나오는 압이 기본적으로 크기 때문에 속도는 조금 더 빨라집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브랜드에서 옵션으로 이제 회전 라인을 뽑아 나왔을 때 가장 유량도 좋고 속도 면에서 우수한 게 이 두산 DX55 MT 5K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형식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브랜드에 뭐 정확히 제가 문의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펌프 자체가 이 두산 MT가
네, 5K가 가장 큰 걸 알고 있어요. 16.5cc 정도? 예, 16cc인가 16.5cc인데 그래서 속도가 가장 잘 나옵니다. 두산 이 한판용이, 공투 한판용이 속도 면에서는 가장 좋고요. 근데 뭐 제가 앞전에도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암대가 회전하기 때문에 속도가 너무 빨라도 예, 조금 문제가 되죠. 너무 빠르면 일단 기본적으로 위험합니다. 작업상에서 뭐 물론 비례 제어로 조정이 가능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맞추면 이 속도를 100% 활용을 하려면 10초 초반대까지는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출고를 할 때는 아 물론 맥스 RPM 기준입니다. 맥스로 기준인데 저희가 출고를 할 때는 약 18초 정도로 맞춥니다. 그 밑으로 뭐 떨어뜨릴 수는 있는데 암대가 돌아간다는 특성상 예, 너무 빠르면 예, 곤란하겠죠. 그리고 힘을 쓴다는 거, 예, 찍기를 저희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물건을 자꾸 돌릴 수 있는 정도의 힘을 받으려면 그 정도가 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속도가 저희가 회전링크만큼 속도가 빠를 수는 없습니다. 저 베어링의 크기가 일단 크고 암대 자체를 돌리기 때문에. 근데 뭐 작업하면서 항상 회전을 돌리면서 하는 작업은 없죠. 예, 어느 위치에 딱 가서 멈춘 다음에 작업을 하고 또 돌리고 그렇게 작업을 하기 때문에 속도에 민감하신 분들이 간혹 있는데 보통 저희 쓰시는 분들은 이 정도 속도면 충분하다고 다 만족하고 쓰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전문적으로 돌 쌓는 작업만 항상 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이제 속도가 빨라야겠죠. 이 베어링 내구성에 대해서 아직도 항상 오시면 이 베어링을 가장 먼저 보시는데 저희 회사로 방문해 주시면 일단 가장 좋고요. 왜 그런가 하면 실제로 물건을 보는 거랑 이렇게 영상으로 보는 거랑은 차원이 틀리고 또 이제 동작을 한번 해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저희가 이제 충북 청주시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유만 되신다면 회사를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장비를 직접 시운전도 한번 해보시고 또 제작 과정이나 저희 회사 뭐 여건 여러 상황들을 한번 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실제로 또 오셔서 보신 분들은 더 만족감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예, 여러 가지 이제 물건에 대해 꼼꼼히 볼 수 있으니까. 예, 그리고 저희가 또 물건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도 많이 드릴 수 있어서 저희도 직접 방문을 해 오시면 더 상세하게 또 더 일단은 물건을 보면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자리에서 뭐 궁금한 점이나 이런 뭐 저희가 아는 내용에 대해서는 최대한 답변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암대가 길어졌죠 저희가. 예, 기존에 예, 저렇게 현대 두산 이 암대보다 포인트의 차이예요. 저 AB가 조립되는 저 포인트에서 예 여기 링크 끝 이 포인트까지 브랜드마다 조금씩은 틀린데 평균적으로 3cm예요. 거기에서 뭐 1, 2cm 왔다 갔다 하는데 3cm라고 보시면 돼요. 암대가 길어서 뭐 롤링이 더 심하다 혹은 예, 동작이 느려진다 무게도 추가됐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직접 타보시길 제가 권유드리는 게 타보시면 오히려 속도가 예, 암대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보물 암대를 뻗었다 접었다 뻗었다 접었다 이 하는 동작을 해보시면 더 빠릅니다. 더 빠르게 느껴지는 이유가 길기 때문에 더 빠르게 느껴져요. 이거는 뭐 저는 저희 제품을 거의 많이 타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뭐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객관적으로 비교가 안 되지만 타시는 분들이 항상 그런 말씀을 하세요. 타보면 암대가 길어서 또 무게가 추가돼서 동작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기본 예, 암대보다 동작이 빠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가 길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속도를 뭐 암대가 들어오고 나가는 거를 속도를 일일이 체크하고 그러진 않는데
체감상이죠. 체감상 이 정도 속도에 이만큼 들어와야 되는데 암대가 길기 때문에 좀 더 빨리 들어오게 느껴지는 점. 네.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타보시기를 제가 권유드립니다.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미니 장비에 대해서 지금 요즘 미니 장비에 문의가 엄청 많이 들어와요. 아무래도 미니 장비는 무게에 대한 게 조금 더 예. 저기 위쪽에 달려있는 회전 링크는 미니 장비가 그 롤링을 잘 버티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미니를 조금 빨리 좀 서둘러 달라고 예, 계속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도 뭐 빨리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게 뭐 베어링이라던가 조인트를 새로 없는 제품을 새로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리고요. 브랜드 자체도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특정 브랜드를 딱 정해서 해야 되는데 아직 특정 브랜드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예요. 저희가 이제 수요 조사를 해서 시장에 가장 많이 팔리고 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장비를 몇 개 골라서 할 텐데 그거는 저희 내부적으로 정해지면 제가 한번 더 영상을 통해서 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동작 영상은 제가 오늘은 동작 영상은 생략하겠습니다. 동작은 뭐 워낙 기본적으로 저희가 많이 올렸고 그리고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제가 찍을 수 있는 영상 예, 제가 할 수 있는 거에 최대한 해드릴 테니까 뭐 댓글이나 아니면 저희 회사로 문의를 주시면 예, 방문이 힘들고 또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영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많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